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서 도대체 임피던스가 뭔데 매칭시켜라 매칭시켜라 그러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레코딩이나 라이브 환경에서의 임피던스 매칭과 헤드폰과 헤드폰 앰프의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두 영상으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레코딩이나 라이브에서 장비 간의 임피던스 매칭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임피던스는 교류회로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기타나 베이스 같은 높은 임피던스의 악기들을 하이지 장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처럼 낮은 임피던스의 제품들은 로우지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지, 로우지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임피던스의 하이지 악기를 마이크와 같은 로우지 장비를 연결해야 되는 마이크 프리앰프 같은 데 바로 연결하게 되면 소리가 다 왜곡되겠죠. 반대로 로우지 장비를 하이지 장비에 연결해도 그건 역시 맞는 방법은 아니겠죠. 물론 하이지 소스를 로우지 리시버에 연결한 것보다는 왜곡이 덜하지만 어쨌든 그렇게는 권장 못해드립니다. 그리고 흥선 대원군 시절에는 그때 시절 믹서 마이크 프리앰프에 기타나 베이스 같은 하이지 악기 연결했다간 믹서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그 음향감독님께 엄청 두들겨 맞겠죠. 물론 요즘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쉽게 고장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왜곡될 뿐이지 막 그렇게 고장이 팍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감독님께 두들겨 맞겠죠. 그러니까 수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량이 많은데 수로가 좁으면은 그 많은 물량이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잘 안 흘러가겠죠. 그래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도 물에 맞게 넓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 매칭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코딩이나 라이브에서는 그 임피던스 매칭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에 보이시는 DI박스입니다.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라고 하죠. 이 DI박스가 로우지와 하이지 간의 임피던스를 매칭시켜줘서 연결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나 베이스의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실 때도 보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하이지 아니면은 인스트루먼트라고 따로 단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소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미 하이지 단자가 있는 제품이라면 굳이 DI박스를 사용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레디알, 텔레푼켄, 팔머, 뭐 피닉스 오디오 이런 굉장히 좋은 DI박스를 갖고 계신다면 당연히 그걸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웬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이지 단자보다 그런 비싼 DI박스에 연결해서 녹음하는 게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임피던스 매칭이긴 한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DI박스는 언밸런스드 신호를 밸런스드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DI박스에 대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DI박스에 대해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아주 예전에 7년 전에 올렸던 DI박스 관련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 되는지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딱 요거까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언밸런스드 케이블의 경우는 5m 이상 길어지면은 전기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길게 써야 될 경우에는 이 다이렉트 박스를 써서 언밸런스드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서 노이즈를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문제가 있는데 비싼 DI박스는 굳이 사고 싶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런 코디알과 같은 저렴한 DI박스 사용해서 전기 노이즈만 차단시켜줘도 됩니다. 물론 어떤 전기 노이즈냐에 따라서 DI박스가 신호를 차단해줄 수가 있고 노이즈 신호를 차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코디알 같은 경우는 저렴한데도 정말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저렴한 DI박스들은 아쉽게 배엄이랑 위아래가 약간 깎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기 노이즈가 지지직 하면서 들어온 것보단 낫겠죠. 공연장에서 노이즈로 관객들 괴롭히면 안 됩니다.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절대 쓰면 안 되는 DI박스들도 있어요. 물론 브랜드명은 제가 공개 못합니다. 테스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무슨 진짜 트루 바이패스 박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제품이 불량인가 싶어서 새로 또 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제품이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노이즈도 바이패스로 보내주고 음질만 떨어뜨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잘 걸러내셔야 됩니다. 어떤 제품인지 절대 공개 못합니다. 그 브랜드에서 소송 걸면 전 끝입니다. 보통 RCA 출력으로 되어 있는 샘플러나 DJ 믹서 혹은 6.3 규격이더라도 TS로 되어 있는 언밸런스드 출력의 신디사이저의 경우도 사실은 라인 레벨이기 때문에 굳이 거리가 가깝다면 DI박스를 꼭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믹서의 라인 입력이나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라인 입력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굳이 밸런스드로 안 바꿔주셔도 됩니다. 뭐 라인 레벨끼리 DI박스 쓰는 경우는 거의 뭐 웬만하면은 전기 노이즈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DI박스는 원래 있는 원소스 그대로를 노이즈 없이 임피던스 매칭을 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이지만
이런 좀 비싼 DI들의 경우는 약간 좋은 착색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색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레코딩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중요한 이유는 소리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 DI박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DI박스는 임피던스 매칭 기능도 있지만 몇몇 종류의 전기 노이즈를 잡아주는 기능도 있고 다만 라인 레벨의 언밸런스드 장비들은 거리가 5m 이하라면 굳이 언밸런스드 신호를 밸런스로 꼭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 물론 믹서가 전부 마이크 프리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DI박스 써야죠. 받는 믹서에 라인 레벨 입력이 있다면 그냥 거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임피던스 매칭은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헤드폰과 헤드폰 앰프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